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김동입니다. 오늘 뭐 뉴스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1972년도에 결성된 그룹 딕 패밀리 멤버였던 서성원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.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곡들이 많죠, 아주. 또 만나요. 뭐, 등불, 나는 문나니, 작별. 뭐, 아주,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히트곡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. 참고로, 우리 서성원 선생님의 그 부인이 예전에 날개 부르셨던 그 허영란 씨 부인이시기도 하죠. 그래서 참, 이제 그런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어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. 제가 오늘은 그 아주 그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 가게 되면 우리 참 엔딩송으로 많이 불렸던 노래 있죠. 또 만나요. 그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우리 그 오늘 조세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빚는다는 차원에서 당대 아주 뭐 인기 곡으로 알려진 또 만나요라는 노래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들어보시죠. 소식으로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자, 두 번째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.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힘든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. 우리 그 뭡니까
우리 그 항체의약품이죠. 그 국립보건연구원과 센트리온이 공동연구가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능을 갖춘 항체의약품 후보군 38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.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? 그래서 연내 그 임상시험을 거쳐서 내년 중에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국민들한테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코브라인지 모르지만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데요.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아주 그런 치료제라고 들었습니다. 우리 국민들,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좀 참고 이겨내시면 아마 내년쯤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우리 힘내자고요. 네?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렵잖아요. 시국이. 자, 우리 지난 과거를 이렇게 과거 역사를 보면요. 꼭 이런 어떤 뭐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우리가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. 우리가 뭐 좀 있으면 뭐 한 달 남짓 남았네요. 5.18 광주항쟁 뭐 기념일도 다가오는데 자 우리 그때를 좀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힘냅시다. 우리가 참 목숨을 걸고 항쟁을 했던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도 있었는데요.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슬기롭게 잘 이겨냈습니다. 그런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튼 우리 힘내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당시 한참 불러서 우리가 그 한참 불렀었죠. 소위 민중가요라는 노래인데요. 그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곡이 있습니다. 그 양희은 씨가 불렀죠. 그 아침 이슬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. 제가 그 곡도 제가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노래 들으시고 아주 암울했던 과거도 좀 떠오르시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자수스럽게 이어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파이팅! 자, 노래 나갑니다. 노래!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가노라
미소를 배운다.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. 김윤아 씨 소식을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. 저희 김윤아 씨는 첫째, 몸이 생각보다 좀 의외로 좀 약해요. 약하고 잔병치를 좀 뭐 많이 그동안에 좀 해왔습니다. 해왔고 이게 뭐 최근 일이 아니라 그냥 어릴 적부터 그랬다고 그래요.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봐요. 아주 때로는 강하게 그리고 더욱이 요즘 같은 아주 전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렇게 위험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건강이 첫째, 건강이 첫째니까 또 그런 예방 차원도 있고 그래서 좀 집에서 잘 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그리고 윤아 씨가 요즘 기관지가 좀 약해요. 약하고. 그러니까 여러분, 궁금하시더라도,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, 종식되는, 아니면, 좀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. 우리 김윤아 씨 에너지 충전 빵빵히 하고 난 뒤에,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아마 인사 드릴 것입니다. 이렇게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고요. 또 이 방송을 볼 겁니다. 우리 김윤아 씨가 아무튼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셨죠? 궁금증이 풀어졌습니까? 풀렸어요? 예,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윤아 씨뿐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보면은 십시일반이라고 있을 겁니다. 십시일반, 십시일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네. 저는 오늘부터 연예가의 어떤 그 화제가 되는 가수, 음악, 그런 소식과,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, 우리가 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, 제가 그런 걸 꼭 한 토막씩 준비를 해서, 여러분께 이렇게 좀 전해드리기도 하고, 그리고 저희가, 아, 이 곡이 아깝다. 아니면 요즘 그래도,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의 그 노래들을 한 곡 선곡을 해서 제가 그 가수의 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뭐 십시일반 첫 회입니다. 이건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시점이 자정이 지나가면 그 전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방송이 이걸 촬영을 해서 또 편집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올라간다? 당일날 녹화를 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자정이 지나서 올라왔다? 그러면 그 전날 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저희 가수 아닙니까? 그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. 우리 김윤아 씨의 3집 타이틀곡이죠. 헤이. 헤이라는 곡을 제가 직접 부르겠습니다.
그리고 제 노래를 듣고 뭐 비아냥 걸리는 분들 계시죠? 저는 뭐 개념치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들어주십시오. 네? 저도 정말 가수분들처럼 하려고 하면요 잘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너무나 잘해버리면 우리 가수분들이 좀 그렇잖아요. 그죠? 네?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저희 김윤아 씨 3집 타이틀곡 헤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귀가 좀 시끄럽더라도 좀 들어주세요. 제 노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부르는 것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김윤아 씨 헤이를 한번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아셨죠? 자, 갑니다. 갑니다, 정말. 어땠습니까?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하고 못함을 여러분께 평가받으려고 노래를 한 게 아니고요. 앞으로도요 다른 가수분들 노래를 할 때도 아마 이 정도 최고 이 정도 수준은 될 것이고 거의 아마 저기 음치 박치 정도로 부를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께서는
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십시일반에서는요, 연예가 소식, 그 중에서 묻혀있는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묻혀있는 소식을 좀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할 거고요. 그리고 좀 기쁜 소식들, 기쁜 소식들도 선별을 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성인 가요 쪽에 트로트죠, 트로트 쪽에서 그래도 노래도 괜찮고 열심히 한다 하는 그 가수분들을 매주 한 분씩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. 그게 꼭 십시일반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첫 방이었고요. 제가 매주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. 그 방송은 화요일날 녹화를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. 제가 저 호흡 진행을 하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처술에 배부르겠습니까? 저도 모니터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하나하나 좀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. 여러분, 코로나 한 방, 두 방, 셋, 열 우리 강한 의지가 뭉치면 곧 그게 힘이고 어떤 난관도 잘 이겨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뭡니까? 십시일반입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, 자,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